자, 반갑습니다. 신경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9장까지 8구장에 걸쳐서 프로퍼티와 초기화에 대해서 아주 내용들을 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틀린에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클래스와 상당히 많습니다. 클래스가 많은데 그것도 일부 축약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까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내용이 좀 됐는데 축약을 해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이거를 파트 뭐 1이 될지 파트 2가 될지 3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들면서 이 지금까지 배운 코틀린의 기법들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 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번 장에서도 다양한 클래스에 대한 내용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룰 거니까 이제 요게 이제 코틀린의 마지막 이러한 절이다, 아니,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트 1이 될지, 2가 될지, 3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내용을 축약을 해보고요.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장의 개요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클래스를 더욱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여러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클래스들이 뭐가 있었어요? 일반 클래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조상 클래스, 뭐 일반 하위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상속 관계를 만들었던 클래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중첩 클래스와 또 이너 클래스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좀 배웠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추상 클래스는 뭐 자바에도 존재합니다만은 약간은 조금 달라요. 개념이 약간 아주 조금요. 예,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로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추상 클래스는 일반 메서드 그리고 일반 프로퍼티도 다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추상 메서드도 포함되고, 그리고 뭡니까? 추상 프로퍼티도 여기에 존재가 돼요. 추상 프로퍼티라는 거는 자바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 없었어. 아니, 없어요. 예, 없는데, 코틀린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요. 여튼 이 추상 클래스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소위 말해서 얘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고 상속을 통하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익명 객체로 구현을 익명 객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뒤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 요거 우리 잠시 살펴봤었죠. 요것도, 그죠?
자, 데이터 클래스는 각 개체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때 한번 데이터 클래스 해서 디컴파일해서 봤던 내용이 기억을 하신다면, 얘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전하면 getter, setter, 생성자 말고도 여러 가지 copy 메서드라든지 any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을 다 만들어 줬던 그런 클래스였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밖에도 중첩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중첩 클래스, 그리고 외부 클래스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이너 클래스, 요두 개의 차이점 우리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실드 클래스가 있는데, 이 실드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봉인되어졌다 뭐 이런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묶어두는 것을 뜻하는데, 실드 클래스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용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의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열거형 클래스. 열거형이라는 것은 자바에도 열거형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거형은 소위 말해서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현을 위해서, 뭘 구현을 위해서 추상 메소드로 구성되어진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자들을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 오버로딩 기법이 있는데요. 이 연산자 오버로딩 기법은, 이 연산자 오버로딩 기법은 C++에는 존재를 해요. C++에는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없습니다. 자바에는 없어요.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클래스형이 될수 없는 것처럼, 뭐 그렇다면 C++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바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원을 안 하는지는 저도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바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뭐 기법을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산자 오버로딩 기법이 어렵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축약을 좀 해봤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데, Abstract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실체가 없는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완성의 불완전한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선언 등의 대략적인 설계 명세와 공통의 기능을 나타내는 클래스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상 클래스는 무조건 앞에 abstract가 붙습니다. abstract가 붙으면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abstract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혹은 object 표현식을 통해서 만들어야,
그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비로소 인스턴스가 생성을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에서의 멤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메소드, 그리고 일반 프로퍼티, 그리고 추상 메소드, 그리고 추상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프로퍼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추상 메소드, 자, 공통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한게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떠한, 뭐, 이것도 이제 추상 클래스가 조금 발전이 되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좀 뭐, 인터페이스하고 뭐, 비교가 좀 되는데, 일단은 추상 클래스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공통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무용 기 어떠한 뭐 생활 필수품보다 뭐라고 할까요? 가전제품들 이러한 가전제품들은 무조건 전원을 켜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오디오다 그러면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로 우리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MP3에서 사용되는 플레이 메소드를 또 재정의를 해서 자식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CD 플레이어도 그렇고. 또, 뭐 요즘에 또뭐 이런, 뭐죠? 곰 플레이어기처럼 이렇게 플레이해주는 것도 또 다르고. 그렇게 공통적인 것, 또 차로 예를 들면, 차는 스타트, 시동이 걸리는데, 시동 걸리는 방법도 차종별마다 뭐좀 다르죠, 그죠? 물론 뭐 저야 뭐 그냥 옛날 뭐 차를 타다 보니까 시동을 키를 돌려서 꼽는, 켜는 자동차도 있고, 또 어떤 차는 버튼식으로 되어서 켜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공통적인 기능을 모아두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메서드를, 자식들은 거기에서 필요한 메서드를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통적인 기능은 조상 클래스인 즉, 상위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에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상속받아서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따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추상, 에브스트랙트라는 말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그죠? 불완전한 것, 뭐, 그냥 선언만 달랑 해놓고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선언만 해놓은 것.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울러 말씀드린 바대로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하위 클래스에서는 추상 클래스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 얘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했어요. 거기서 하위 클래스에서. 근데 여기에 추상 메서드가 3개가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여기에서 3개 중에서 2개만 구현했고 얘도 에브스트랙트 메소드를 1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도 에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 이렇게 자바에서 보면 추상 클래스에서 또 추상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층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이 일반 메소드, 프로퍼티 메소드, 추상 메소드, 추상 프로퍼티 이렇게 섞여져 있죠.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추상 클래스와 아주 유사한데 우리가 JDK 1.8 이전까지는 이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대략적인 설계 명세를 가지고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은 구현은 할수 있지만 이게 바로 디폴트 메서드라는 거예요. 원래 1.8 이전에는 JDK 1.8 이전 버전에서는 인터페이스는 오로지 가지는 게 추상 메소드 그리고 상수 스테이틱 파이널만 가지게 되는 자바에서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JDK 1.8부터 디폴트 메서드와 정적 메서드가 멤버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대략적인 설계 명세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부분은 구현할 수 있지만 하위에서 더 자세히 구현해야 된다. 즉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것도. 그래서 추상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추상 클래스와 다르게 인터페이스에서는 프로퍼티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퍼티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잖아요. 생성자가 없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단, 뭐 앞에서 우리가 상속 시간에 상속 배울 때도 배웠지만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돼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하나의 클래스한테 상속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중상속과 같이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때는 다중상속이 되던가요? 안 돼요. 시뿔뿔만 돼요, 다중상속은. 클래스의 다중상속은. 그죠? 예. 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먼저 추상 클래스부터 자세히 한번 디테일하게 이제 한번 파보도록 하죠. 자,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abstract라는 키워드와 함께 선언하며 추상 클래스로부터 일반적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왜? 얘는 추상 메소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즉 구현부가 없는 게 추상 메소드예요. 추상 메소드는 선언부만 있고, 그리고 메소드의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우리는 추상 메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추상 메소드를 한 개라도 들고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abstract 클래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이 메소드의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스턴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스턴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는 선언부만 있고 메소드의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스턴스화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다만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하위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는 내용으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상 메서드를 플레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다. 그냥 선언해 놨다. 그러면 그걸 상속받는 CD 플레이어는 CD 플레이어의 플레이라는 메서드에 맞게끔 구현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뭐 오디오 플레이어는 오디오 플레이에 맞게끔 플레이 메서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카세트도 뭐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것도 플레이 메서드는 또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곰플레이어기 이런 플레이도 그에 맞게끔 메서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구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일단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려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 앞에 abstract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abstract class vehicle에서 여기 이제 탈 것이죠. 그죠?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뜻이고, vehicle이라면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오토바이도 포함이 되고 자전거도 포함이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상속을 받겠죠. 그러면 이 클래스에 추상 메소드를 내가 만약에 start, stop, 그리고 또뭐 경적을 울리는 뭐 띵동띵동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나 뭐 아니면 또뭐 공통적인 것들을 아무튼 이 abstract class에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자식 클래스, 자동차나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위 클래스로 상속받아서, 하위 클래스들이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죠? 오버라이딩을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구현에서, 자, 한번 보시죠. 추상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멤버인 프로퍼티나 메서드도 에브스트랙트로 선언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에브스트랙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에브스트랙트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아무튼 간에,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프로퍼티나 메서드도 에브스트랙트로 선언될 수 있다. 이때는 추상 프로퍼티나 추상 메소드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멤버들. 추상 프로퍼티, 추상 메소드, 일반 메소드, 일반 프로퍼티. 그죠? 물론, 기본적인 프로퍼티나 메소드에서는 에브스트랙트가 아니므로 특정 초기화나 구현이 필요하지만, 맞잖아요. 그죠? 블럭이 있어야 되죠. 메서드, 일반 메서드는. 그죠? 근데 이 에브스트랙트로 선언된 프로퍼티나 메서드는 아직 미완성되었다는 의미를 줄수 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만일 클래스에서 추상 프로퍼티나 메서드가 그죠?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 이걸 왜 빨간색으로 안 했을까? 아무튼 클래스에서 추상 프로퍼티나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 수단을 위한 추상 클래스 베이클 클래스를 정의를 한번 했는 거를 보죠. 자,
에브스트랙트 클래스에서 베이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생성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프로퍼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는 지금 일반 프로퍼티예요. 그죠? 그래서 주생성자에는 비추상 프로퍼티 선언의 매개변수 3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프로퍼티는 그죠? 그리고 에브스트랙트 바에서 맥스 스피드에서 더블 이거 뭐예요? 추상 프로퍼티죠. 반드시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해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그리고 일반 프로퍼티, 즉, 이거는 초기값인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죠. 우리가 쓰듯이. 그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추상 메서드. 반드시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한다. 근데 반드시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서 내가 abstract start만 구현을 하고 abstract fun stop이라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구현을 안 했다. 그럼 그 클래스 또한 추상 클래스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일반 메서드는 보시다시피 display specs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name, color, weight, year,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max speed. 지금 근데 max speed는 추상 프로퍼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이거는 그냥 선언만 해놓은 것뿐이고 이거를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호출을 못 하잖아요. 호출을 못 하니까 이렇게 선언은 해놓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에브스트랙트의 멤버가 몇 개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있어요. 맞나요? 예. 8개 중에서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쳐야 될 게, 에브스트랙트가 붙어 있는 게 1개, 2개, 3개가 있죠. 맞나요? 예. 이렇게 3개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비로소 뭐가 된다? 인스턴스를 생성을 비로소 이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던져버리고 추상 클래스가 아닌 일반 클래스가 돼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베이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 추상 클래스니까,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추상 프로퍼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없고, 탈 것에 대한 기본 설계 역할을 하고 있죠. 스타트, 맥스 스피드, 뭐, 그리고 스타트하고 또뭐 있습니까? 스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탈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모아 놓으면 되겠죠. 저거보다 더 많겠죠. 그죠? 예. 그리고 주 생성자의 매개변수 var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거는 일반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 개의 프로퍼티, name, color, weight는 abstract가 없는 일반 프로퍼티로 되어 있었고, 맞죠? 예. 또,
이어는 일반 프로퍼티로 초기 값으로 201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예. 그리고 abstract 키워드로 선언된 최대 속도를 나타내는 max speed 프로퍼티. 이거는 뭐예요? 주상 프로퍼티가 되죠. 그죠? 왜 abstract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운행과 중단을 나타내는 start와 stop 메서드에는 특정 구현 내용, 즉 정의부, 구현부, 블락. 블락이 없죠. 그러니까 구현 내용이 없는 주상 멤버이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거나 구현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구현이라는 말은 제가 적긴 적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오버라이딩이 맞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재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문맥상으로 그게 맞아요. 예. 만약에 하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아니하면 그 하위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앞서 말씀드렸죠.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속만 받았다고 해서 오버라이딩 안 했다. 그럼 그것 또한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ear 프로퍼티나 display specs와 같은 메서드는 뭘로 돼 있어요?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없죠. 재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일반 메서드 블락이 있고 얘도 초기값이 있으니까. 근데 이 디스플레이 스펙즈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오픈을 줘가지고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다면 하면 돼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하위 클래스인 카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클래스를 상속하려면 당연히 오픈 키워드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상속에서도 했고 뭐할 때도 했고 다 했으니까 메서드도 마찬가지죠. 오픈 키워드를 써야 되죠. 그래야 오버라이딩이 되죠. 그런데 이 추상 클래스에서는 상속을 위해서 오픈 키워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왜냐? 애브스트랙트 키워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로 추상 프로퍼티나 메서드에도 오픈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즉슨 추상 클래스에서는 애브스트랙트 키워드 요놈, 요놈 자체가 미완성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 상속을 통해서 재정의를 하겠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자체가 상속과 오버라이딩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오픈이라고 이 키워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일반 클래스는 오픈을 해야 되지만, 알겠죠? 하지만 일반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려면 당연히 오픈 키워드는 당연히 필요하죠. 단지 abstract 관련된 메서드, abstract 키워드가 붙은 거는 오픈이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다음 내용을 뭐 추가로 작성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아, 요래 있는데, 요 부분은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추상 메서드가 무엇이며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추상 클래스고, 그리고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 즉 에브스트랙트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오버라이딩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다 라는 사실,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에는 일반 프로퍼티와 일반 메서드도 존재한다. 그리고 추상 프로퍼티와 추상 메서드가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추상 클래스한테 몰고, 그리고 그거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는 자신의 클래스에 맞게끔 뭘 하라? 오버라이딩을 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론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좀 나왔고, 정리를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